이 빛이 계속 안 내려. 어색하게 내려. 난 근데 이게 어색하게 내리는 거야. 근데 이거 거울이가 스키치지 않아? 맞아. 나도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거 진짜? 나 할 때마다 아, 거울을 못 봐. 거울을. 맞아. 이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맞아. 죄송해요. 제가 추천한 건데. 진짜 커버를 떴고. 아니 커버를 막 아무렇지 않아. 근데 충분히 예쁜데요? 아 짜증나. 예쁜 것들이 더 예쁜.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난 이제 시작이야. 알았어요.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로즈픽스입니다. 오늘은 우리 예쁜 동생 연예인 같은 너무 바빠서 약속을 지금 몇 번이나 미뤘는데 두 분밖에 안 미뤘어요. 아닌가? 오늘은 윤미의 파티를 털어볼 거예요. 정말요? 그럼요. 갑자기? 원래 이런 거. 아 당황스럽네요. 제 파우치요? 아 더. 아 여기 아니, 힌트가 너무 세가지고. 언니가 오늘 안녕하세요. 너를 위해서 언니 애장품을 준비했어. 언니가 쓰는 팩이랑 피부 타입이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윤미의 또 라이브를 보고서는 짜라란. 이거 너무 좋아하는. 나 이거 진짜 100점 넘겠어. 이거 어제 내가 처음 해봤거든? 이거 되게 좋아. 리더스에서 이거 새로 나온 팩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모이스처 팩 제가 어제 하고 잤는데 아침에 피부가 완전 물광물광. 아, 지금 해도 되네. 아, 너무 건조하지 않나? 이거 촬영 끝나고 그리고 바로 아 이게 원래 세트? 이렇게 세 개 정도 나왔고 그거 제 인스타에서 보셨죠? 있어요. 알로 만들었던 그 융가팩 천절되라는 융가팩 제 거 주문한 거 다음 주에 오는데 제가 너 만난다고 이건 그거밖에 없다. 아 이거 사고 싶었는데 요즘 품절돼가지고 구하기 힘들다 하더라고. 이거 게리피트에서 나오고 너 술 먹는 날 있잖아 다음 날 아침에 이거 하세요. 피부 화장이 진짜 잘 먹어요. 난리 났네. 난리 났네. 그리고 이건 그냥 소박한 매트립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코랄코랄 좋아한다. 감동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코랄 진짜 예쁜데? 이거 지금 어디 거예요? 클리오 거예요. 어? 나 이번에 클리오 광고 촬영했는데. 아 그래요? 연예인이네. 클리오 광고 봤는데? 아 최근에 클리오 이거 찍었거든요. 대박이다 언니. 이거 코랄 좋아한다 그래서 예쁘네요. 예쁘네. 그리고 이거 블러셔도 완전 코랄코랄 한건데 이거 홀리카홀리카도 제품이에요. 너무 좋아. 진짜 감사해요. 언니 웬일이야. 왜? 이거 써봤고 진짜 예쁜데. 팩에 내가 좋아하는 거랑 소소해요. 진짜 예쁜데. 소소하니까 매트립 좋아한다 그래서 내가 매트립 좋아하고 근데 매트립인데 또 그냥 매트립이 되면 여기 났을 건데 이거는 색감이 있는 거는 저는 이제 속 안에 이렇게 바르는 스타일이고 저렇게는 좀 코랄빛으로 완전 좀 베이지 약간 걸로 겉에만 발랐어요. 더 청순하게? 네, 좀 입술 커버거든요. 오, 입술도 커버 이게 예쁩니다. 화면 잘 안 보이지만 여기가 조명이 별로 안 예뻐요 여러분. 속상해요. 자, 윤미의 파우치를 털어봅시다. 바로 공개하나요? 그럼요. 아, 뭐 대단한 거 있나요? 공개하면 안 되고 있나요? 사실 냉정하게 제가 파우치를 공개한다라는 생각은 진짜 아예 이런 그런 거 없이 늘 제가 가지고 다니는 것만 갖고 왔는데 그래야지 하는 재미가 있죠. 근데 첫 번째 이제 밖에서 수정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아침에 촬영을 갔다 와가지고 평상시에는 나한테 촬영 같은 거 없으면 그냥 이거랑 립만 대고 있는데 오늘 같은 거 이제 촬영하다 보니까 뭐 이런 뷰러. 뷰러도 생각. 이거 어디 건가요? 시세도 건가요? 그리고 아이라인. 저는 이거 붓라인으로 쓰긴 쓰는데 그냥 간단한 이거 아이라인. 이거 색깔을 좋아해서 이거 에뛰드하우스예요. 이거 워터프루프예요? 네. 진짜 좋아해요. 에뛰드하우스 좋아한다고. 네. 언니 저 에뛰드하우스 좋아해요. 이렇게 진짜 좋아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 충격적인 거 보여드릴게요. 충격. 맥 립스틱인데 지금부터 마스크 다 코랄색이에요. 아, 다 똑같은 색이에요. 다 주황색. 근데 다 브랜드가 달라. 맞아요. 근데 마지막에 입술이 좀 건조다 싶으면 이건 살짝 코랄 주황색. 아, 뭐 이렇게 많이 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것들은 다 이런 톤이고. 나스 두 개 맥
뭐 이런 건 다 이런 톤이에요. 이거는 아. 베이스로 들어가는 톤이고 네. 사실 이게 발색이 아, 되게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아, 예쁘다 근데. 근데 이게 거의 색깔이 안 나와 이거는. 아. 이게 대박이에요. 제가 이거를 좀 애정하는 템입니다. 아 나스. 전 이런 형광톤이 좋아요. 이렇게 아, 형광톤으로 베이스가 누드톤으로 깔리는 걸 되게 좋아해서 거의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언제부터 갑자기 화장품 방송이 됐죠? 이렇게 이런 거. 그리고 나머지는 이거는 사실 브랜드를 따져서 쓰는 건 아니지만 색깔만 봐요. 네, 컬러가 그냥 좀 진하게. 이것도 좀 베이스에 가까운 건데 이건 베이스를 바르기엔 좀 너무 형광빛이 안 돌아서. 아, 형광빛은 되게 중요시 여기야. 네, 좀 무거운 형광빛이에요. 이거 전체 바르면 안 예쁘긴 안 예뻐요. 이거는 좀 포인트 주기 위해 아까 방금 언니가 나한테 선물해준 것 같은 네. 이런 색감이 있는. 제가 잘 가져왔죠? 네, 나 완전 좋았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좋아. 웃겨.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게 여리여리해 보이는 이것도 나왔어. 이건 이제 포인트 색감. 이것도 주황 색깔. 저 립만 몇 개야. 이거 지금 립을 좀 중요시 생각하는 편 아닌데 이건 이제 아이라인인데 이거 키스메이크. 얘는 변치지 말라고. 이거는 브로우입니다. 셀시. 아, 셀시 좋아. 이거는 그냥 샀어요. 눈썹에 숱이 다 있는 편이에요. 이거 뭘로 그리죠? 이거는 원래 안 건드렸는데 오늘 왜 들고 왔는지 진짜 신기하네요. 이상한 거 아니야? 아, 진짜 아니었어. 이상한 거 아니야? 이거는 어디 거야? 모르는 거 출처 모르니까? 두 개가 붙여있어서 되게 편하다. 이거 올리브영인가? 기억 모르는데 제가 사실 브러쉬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끝인가요? 네! 되게 순식간에 끝났네요. 저는 진짜 화장품에 대해 물론 제 파우치가 민망. 왜? 아니 예뻐. 없어 보여. 없어 보여. 나 지금 내 파우치 볼래? 너무 예뻐. 아니 지금 이거 근데 심지어 로스 세일할 때 줬던 아니 로스에서 뭘 샀는데 이 파우치가 뭐야? 예쁘다. 그치 예쁘지? 지금 립은 두 개밖에 없어요. 진짜요? 이렇게 큰 파우치에 무슨 두 개밖에 없어? 이렇게가 끝이에요 제 거는. 나는 밖에 지금 이 약속밖에 없기 때문에 한마디 좀 해주세요. 제 채널 구독자들. 그거 하고 싶어요. 그 언니랑 나중에 제가 생활자료에서 제 쇼핑몰을 오픈합니다. 저 살 거예요. 네. 맨날 살 거예요. 네, 언니랑 좀 콜라보를 해서 뭔가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좋겠어. 그런 거 제가 해줘. 진짜. 아, 너 이거 편집 안 할 거야. 이거 꼭 들어가게 할 거야. 이렇게 딱 한 달에 한 거지 옷으로 코디하는 것도 좋네. 한 달에 계절별로 언니한테 우리를 협찬해 주는 거야. 아, 협찬 안 해. 제가 살게요. 협찬 필요 없어. 협찬 안 받아. 제가 살게요.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이거 너무 예쁘다 이렇게. 안볼 수 있어. 어떻게 이제 뭐 물고기처럼. 물고기란 이렇게 예쁜 물고기를 우리 집에 갖다 놔야지. 너희 언니 나 때문에 조명을 하나도 안 받는다. 어둠 침투한 것 같아. 나를 희생했어. 괜찮아. 괜찮아. 희생해서 게스트 살릴 수만 있다. 게스트 중에 몇 번째인가요? 아직 얼려밖에 없어. 제 첫 번째인가요? 첫 번째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음에 또